6월 중고차 시세는 연식을 기준으로 양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카가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유통되는 출시 12년 이내 740여 개 모델을 대상으로 평균 시세를 분석한 결과 신형 모델의 시세는 강보합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 반면 출시 약 7년이 넘은 구형 모델의 시세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가올 성수기를 앞두고 6월 중고차 시세는 지난달 대비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국산 중고차 시세는 전월 마이너스 0.7%보다 0.32% 상승한 마이너스 0.4%, 수입차는 마이너스 1.2%에서 0.8% 상승한 마이너스 0.4%로 전망돼 전월 대비 하락 비율이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출시된 신형 모델들이 시세를 견인하고 있는 반면 구형 모델들은 시세가 하락해 접근성이 좋아질 전망입니다. 신형 모델들은 최신 기술과 세련된 디자인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차량 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선호도가 높습니다. 반면 구형 모델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주행 성능에 더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어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는 구형 모델이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신형 모델인 기아 K8 하이브리드, 투싼 4세대, 제네시스 G80RG3, 기아 소렌토 4세대 하이브리드, 현대 그랜저 GN7 등이 시세 상승 또는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출시 7년 이상 경과된 구형 모델의 경우 큰 하락폭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YF 소나타, 기아 K5, 현대 산타페 더 프라임, 기아 K5 2세대 등입니다. 6월 수입차 모델 시세도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강세입니다. 토요타 프리우스 4세대는 2.8%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넥서스 NX350H, NX300H는 0%로 강보합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토요타와 렉서스는 뛰어난 품질로 망가지지 않는 차라는 수식어를 얻을 정도로 신뢰성도 높은 차량입니다. 조은형 K카 PM팀 애널리스트는 K카는 신차급 중고차는 물론 출고 7년 이상의 가성비, 중고차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 게 장점이라며 예산에 맞는 차량을 선택해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 밝혔습니다. 오늘은 6월 중고차 시세는 어떨까? 신형 오르고 구형 내리고 소식에 대해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